진미아가 오늘은 산으로 왔더니요. 산에가 이쁜 까부스지 하나 보이네요. 진짜 이쁘죠? 우리 슬라맛이 나보고 딸기를 따느라 근데 딸기가 많이 이랬죠? 우리 뱀이 있을까 싶어서 무서워서. 그래도 동생을 먹이려면 딸기는 따야 되겠죠. 이 딸기는요, 모심을 때 따먹은다 해서 못딸이라고 한답니다. 못딸. 이제 하나 먹어볼게. 달고 맛있네요. 오늘은 송이 따러 왔답니다. 근데 마침 그래도 송이가 있어갖고 우리 슬람맛하고 화산 약초 가서 이렇게 따 왔네요. 나는 여기 밑에서 딸기 따갖고 놔뒀는데 오늘은 딸기로 정식물 해야 되겠네요. 맛있게 보이죠, 딸기가. 진짜 맛있네요. 송이도 좋네요. 상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만하면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맛있게 먹겠네요. 이거는 활짝 펴갖고 그래도 이렇게 활짝 핀게 맛있어요. 더 유튜브 하기 전에 시작을 해놓은 거라면서 이렇게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한답니다. 보기에는 안 예쁜 것 같으죠. 옆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왔고 진짜 아름답답니다. 이런 밭은 짜잔이 진짜 안 예뻐요. 그리만 이렇게 물을 탁 뿌려갖고 보면은 아주 여러가지 호화찬 색깔이 나가지고 빛이 팍 살아나갖고 진짜 아름다운 호피사입니다. 이 호피도 색깔이 아름답지요. 황금색이 가깝습니다. 제가 또 무슨 색깔이 나온가 물을 좀 뿌려보겠습니다. 진짜 화려한 색깔이 나오죠. 옛날에 청자가 아름답다고 하던데 호피도 청자 못지않게 아름다운 것 같으네요. 물을 뿌리면 이렇게 이쁜 무늬가 확 살아나고 사람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진짜 고운 빛깔이 나죠. 무늬가 아름답게 잘 나왔습니다.